2018 코리아 그랜드 파이널 이경표 선수와 박현재 선수의 경기인데 먼저 이경표 선수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네, 이경표 선수, 네, 최혜진 선수를 16강에서 네, 가볍게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상대방은 가장 잘하는, 가장 유명한 네, 박현철 선수네요. 네, 이경표 선수가 상대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대이기는 합니다. 박현철이에요. 네, 박현철. 네, 뭐 정말 유명한 선수고요. 네,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 해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네, 그런 선수고, 저는 또 이 매치가 네, 오늘 아까 강경규 해설이 얘기한 것처럼 터미네이터 기계처럼 네, 표정 변화 없이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였던 이경표 선수와 그다음에 정말 유명한 누가 붙어도 부담을 느끼는 박현철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 자 이거 쉽사리 승부 예측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네. 박현철 선수의 입장에서도 네, 본인이 굉장히 좀 좋은 랭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경표 선수가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건 아마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지금 오늘 그리고 예서 16강 방송 경기 중에는 이경표 선수가 사실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가장 멋진 경기도 네네. 많이 보여줬죠. 자, 두 선수. 랭킹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랭킹 5위와 14위 간의 대결이기는 합니다만 분위기로 보면은 뭐 2, 3등, 네네. 뭐 3, 4등 뭐 약간 이런 비등비등한 느낌이 네, 느낌은 탑5 와. 안에 드는 그런 느낌의 네. 두 선수거든요. 네, 딜들 거의 정가운데 보았습니다. 네. 박현철 선수는 스테이지 1을 참가를 못하는 바람에 네, 2, 3, 4 세 번만 나와서 지금 랭킹 5위. 아, 공점인가요? 예, 아, 공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 것 같네요. 네. 자, 네, 이경표 선수 선으로 경기를 네. 치르게 되겠습니다. 김봉호 선수의 말로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다는 박현철 선수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던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이경표 선수네요. 네. 자, 이경표 선수 오늘 진짜 기계 같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자, 좋습니다. 첫 발 마지막 세 번째 발 네.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박현철 선수의 턴입니다. 얼마 전에 또 생일이기도 했었죠. 네, 어제가 네. 생일이었어요. 네, 오늘 네, 오영태 선수가 네, 선물해 준 네, 신발을 신고 오셨네요. 저 혼자 한 거. 네, 저 혼자 했습니다. 네. 신발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이게 신발 탓이군요. 대잘못이네요. 네. 네. 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경표 선수는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 해트트릭이었는데 자, 팔, 불, 그리고 마지막 네, 불. 네, 좋습니다. 이경표 선수도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박현철 한번 정말 잡고 싶을 거예요. 네. 자, 오늘 또 기회가 왔고요. 자, 박현철. 박현철 선수도 배럴이 세 배럴로 교체를 한 네. 거죠? 이 크리스마스 때 출시하는 새로운 배럴인데요. 네. 크리스마스. 네. 네, 25일에 발매일임. 네. 어쨌든 이 대회를 앞두고 뭐 실제로 예, 많은 것들을 정비를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 20. 야, 이경표 선수 오늘 최혜진 선수를 할 때는 정말 표정 변화 없이 잘 쐈는데 네. 아쉽네요. 지금 3라운드. 네. 자, 이렇게 되면 박현철 선수가 어느 정도 추격을 할 수 있을 만한 베이스가 갖춰졌습니다. 네. 네. 박현철 선수도 아직 컨디션이 지금 첫 판이긴 하지만 네.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김봉호 선수 말로는 굉장히 좋았고 자기가 본인이 너무 잘했는데 자기보다 조금 잘했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불 7 그리고 마지막 네, 로톤 이어가는 이경표 선수. 자, 이경표 선수도 박현철 만나면 부담 좀 스러울 거예요. 네. 아까보다 확실히 조금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네. 자, 네. 박현철 선수. 네, 샷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 발 씹고 들어가면서 로톤. 네. 박현철 선수의 플레이에서 해트트릭을 못 본 게. 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아니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경표 선수가 이번에 아웃차트 들어갔고요. 네. 네, 148점. 자, 이번에 해트트릭 쏘면은 네 아웃차트 뜨거든요. 네, 따라가야죠.
이번 라운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레나 캐스터가 보고 싶어하는 해트트릭 네, 쏴줄 것인지. 네. 자, 일단 하나. 아. 한 발 빠졌고요. 마지막. 그러네요. 진짜 해트트릭이 네. 한 번 안 나오네요. 네. 네. 거의 대부분 퍼펙트. 네네. 그러니까 마무리는 바로 못하더라도 거의 다섯 번째 라운드 때까지는 아웃샷 들고 꺼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자 이번에 마무리를 못 짓는 이경표 선수 한 턴을 더 봐야 합니다. 74점 남겼고요. 이경표 선수도 뭐가 좀 흔들리네요. 아까 네. 그 예선 16강 방송 경기보다 16강 경기와 좀 사뭇 다르네요. 네, 자. 네 따라갑니다. 자 하나 더 19 네, 트리플 갈 것 같네요. 오~ 32점. 해트트릭은 못해도 하이톤은 했네요. 네. 자, 해트트릭 안 보여주겠다는. 해트트릭을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이겨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러면 네, 욕먹기 딱 좋죠. 네. 어, 좋습니다. 자, 마무리. 이경표 선수 마무리! 아~ 자 이경표 선수가 첫 번째 레그를 챙겨 옵니다. 네, 아 저렇게 갑자기 하이톤을 해서 따라오면은 네, 부담에 실수도 해볼 만한데 그걸 또 깔끔하게 끝내는 이용표네요. 그렇습니다. 네. 꾸준함의 대명사 다운 그런 플레이였다고 평을 할 수 네. 있겠네요. 첫 번째 공일은 뭐 박현철 선수답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뭐 아직 초반이니까 네, 이번 크리켓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스테이지 때도 박현철 선수가 크리켓 막 7.0 썼던 네, 그런 기록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한번 터지면 또 어마어마하게 썼었으니까 그렇죠. 자, 네 5 일단 5로 시작하고 있는 박현철 선수 자 그리고 이경표 선수의 턴입니다. 자, 이경표 선수 오늘 크리켓 아까 어마어마한 6점대 네, 보여줬었는데 6.20이었죠 네, 생각해보니까 박현철 선수가 플레이트가 바뀌었네요. 그 전에 바운스아웃이 좀 많이 났었잖아요. 네. 네, 아마 플레이트를 로켓에서 티어드롭으로 바꾸고 나서 바운스아웃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것도 생각을 또 안 할 수 없죠 선수들은. 네네 본인한테 또 맞는 네, 모양의 그 플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박현철 선수가 앞서가는데 자 17번입니다. 네. 자 17을 가네요. 여러 주 가나요? 네. 여기 박현철 선수니까 첫 발 아 17 갔구나 하고 생각하지 전화 뭐 강병구 해설 같았으면 아 빗나갔다 네, 19 사는데 네, 빗나갔다 이렇게 보통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빗나간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닌 것처럼 네, 네. 던진 걸 수도 있고. 네, 아무렇지 않게 원래 17을 노렸다라고 네. 꼭 박현철이라고 실수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네네, 본인만 합니다. 네. 19 지우나요? 19 한번 지워야죠. 네. 네. 세 발 다 소진하더라도 지우러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17. 한 발은 네, 17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17을 원래 난 노렸던 네, 거다 그렇죠. 라는 네. 느낌의 네. 경기력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맞습니다.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오, 자 좋습니다. 근데 와 세븐 자 이경표 선수가 사실 또 저희 기대치가 사실 엄청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 실수가 조금씩 있거든요. 자 박현철 이때 살려야죠. 네. 네 아마 곧바로 지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바로 지금 네, 지우고 네, 점수 한번 가지 않을까요? 네, 네. 20, 145 대 110 자 이경표 선수 아직 뭐 기회 있습니다. 네 16, 15 불 살아있는 상황 그렇죠. 자 세븐 한번 네, 트리플 한번 더 가야죠. 아 아쉬워요. 네 역전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러면 16 맞고 포인트도 가겠죠. 네. 자, 첫 발 바로 지웁니다. 15 가나요? 바로 지우네요. 네. 불 가야죠. 와우 15로 갑니다. 점수까지 네. 자 모든 영역 다 챙겨가고 그리고 점수까지 챙겨가는 박현철 선수 불밖에 남지 않은 이경표 선수입니다. 이경표 선수 네. 아쉽네요. 네.
1라운드, 2라운드 실수가 좀 있었었고. 네. 자, 이제 불 마무리를 볼 수 있는 박현철 선수. 네, 오늘 불 해트트릭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 족발 미스했고요. 자. 이번 불 가도 됩니다. 네. 영역이 세 개나 있어서. 아, 더블. 한 발을 놓쳤더라도 자, 더블 불로 마무리. 자, 현재는 1대 1 스코어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크리켓은 뭐 박현철 선수가 잘 쐈고요. 이경표 선수 초반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네. 그 아쉬움을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크리켓에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초반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선수들은 좀 실수가 두세 번 나오면 네. 좀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한 번에 격차를 훅 벌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자꾸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벌써 세 번째 레그네요. 오네 두발 네, 빠졌습니다. 이러면 선을 내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20. 네 원마크 아~ 스타트. 16강에 저 이경표 선수 표정 기계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표정에 묘한 변화가 조금씩 보이네요. 예, 네. 뜻대로 잘 안 풀려서 좀 답답해하는 표정이 보여지고 네네. 있습니다. 자 박현철 찬스 왔습니다. 자 첫 발. 아. 네, 20으로 계속 갈까요? 좀 샷이 네, 좀 좋아졌는데요. 네. 네. 아, 자, 6로 시작하는 박현철 선수. 자, 아직 이경표 선수 뭐 지금부터 실수 없으면 됩니다. 네. 네. 자, 19. 아, 아무래도 기온 때문에 손이 많이 시려운 것 같아요, 선수분들이. 네, 선수들이 뭐 핫팩을 뭐 주머니에 둔다든가 뭐. 네.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네, 손을 데피기도 하거든요. 네. 쉽고 막아죠. 그리고 오늘 그 날씨 예보에도 네 오후부터는 날씨가 더 쌀쌀해질 거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17번 쳐 갔네요. 17을 좀 네. 네, 좋아하나요? 자신이 있나 본데요. 네. 네. 5. 여기서 이경표 선수가 트리플 접속 역전을 하면 다 막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싱글 들어가네요. 10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 내야죠. 네. 자. 저희가 또 알던 기대했던 지금 이경표 선수가 안 나오고 있네요. 실력이 네, 아무래도 자. 뭐 상대방인지라 네 이게 확실히 그 부담감, 네 멘탈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상대를 떠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이기면 4강, 그렇죠. 4강이면 더 월드라는 게 네. 머릿속에 계속 맴돌 거고 그리고 이경표 선수도 지난 스테이지 때 뭔가 더 잘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여의치 않은 모습에 좀 좌절을 해야만 했었던 네네네.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나에게 온 기회를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을 겁니다. 네. 자, 5. 자, 그래서 좀 네, 아쉽네요. 이경표 선수가 저 굉장했었는데 자, 저 박현철 저 18 마루 가겠죠? 네. 샷이 네 첫발 살짝 나왔고 네 자 세 번째 지워야죠. 점수 좋아하네요. 네 이번 턴에 안 되면 일단 점수를 오버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네네 만약 미스 막다가 실수하면 8점 차이라서 네, 네.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싱글 두 발 마지막 한 발은 네 트리플 들어갑니다. 5 마크. 자 그래도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경표. 네, 박현철 선수가 또 이번에 잡으면 2대 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을 성공 잡거든요. 네. 자 이번 판 잡아주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네. 곧바로 지워야죠. 네. 한 발 더 써서 자 18을 일단 막아주는 박현철 선수고. 점수 차는 38점 차입니다. 자, 이번에 중요하죠. 16으로 좀 포인트 확실히 많이 내주면 네,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첫 발은 일단 딱 붙었고요. 그렇죠. 네. 한 번 더 가죠. 하나 더 가나요? 나인마크! 그렇죠. 네. 이경표 선수 나인마크 찍어내면서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자, 역시 프로들은 네, 한번 영역에서 한번 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네. 네.
이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중요한 라운드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냈어요. 네, 자, 박현철 선수도 이러면 부담이 되거든요. 자, 20. 아, 마크했습니다. 네, 여기서 점수를 내고 어쨌든 상대를 좀 잡아내야 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경표 선수가 오히려 네. 역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20 한번 막아야죠. 네, 맞고. 네, 17 가나요? 17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갔네요. 네, 지웁니다. 17까지 점수차 18점 차입니다. 자, 아직 15가 있긴 한데 아 지금 분위기가 지금 살짝 이경표 선수한테 넘어갔거든요. 자, 15. 네. 자, 아 이러면 네, 사실 쉽지 않죠. 네, 포마크. 아, 네, 3점. 3점 차이 나네요. 네, 아 이경표 선수가 나인 마크를 쏘면서 본인이 그 분위기를 본인 스스로 가져왔네요, 지금. 자, 15. 오. 자, 일단 첫 발 미스. 자, 굉장히 가야죠. 애매한 위치에 꽂혀 있어요. 예. 자, 네, 날개를 계속 건듭니다. 맞았구나. 자, 이거를 지워야 하는 입장인데 자, 지워야죠. 네, 이 한 발로 지울 수? 아, 네, 지웠습니다. 더블로. 네, 자, 이러면 박현철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남아있는 영역 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 지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박현철 다시 몰렸거든요. 불. 딥을 네, 한 발 더 넣나요? 아! 또 이 와중에 파이브 불이라니요. 네. 자. 아. 자. 나인 마크의 이경표냐 파이브 불의 박현철이냐? 네. 야, 근데 또 어서 트리플을 쏘네요. 자, 이거 이러면 자, 한 번 더 가야죠, 16. 16 가야죠. 아, 이 한 발 놓친 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요? 네, 불 한 발만 넣으면 역전이 됩니다. 자, 불 한 발 넣으면 바로 16 가야죠. 자, 와, 그 파이브 불이 이러면 뒤에서 볼 때 이게 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첫 발. 네, 들어갔고요. 그러면 16, 네, 16 가야죠. 가야죠. 자, 16. 16 막나요, 박현철? 야! 와! 16 막아내면서 박현철 선수 2대1로 앞서가고 이제 운명의 01로 넘어갑니다. 네, 와, 이경표 선수 다 잡았는데 여기서 네. 야, 야. 거기서 5불이 나오는구나. 나인 네. 마크를 쏘고 5불에 밀렸네요. 와. 자, 아직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네. 네. 자, 물론 지금 박현철 선수가 좀 유리해지긴 했지만 네. 공일 또 봐야죠. 네. 네. 어, 박현철 선수 기분 좋나 봐요. 지금 말이 많아졌어요. 네. 이경표 선수가 사실 공일은 박현철 선수보다 유리하긴 했었거든요. 첫 네. 번째 레그에서 오늘 유독 첫 레그에서 공일 정말 해트트릭 하나 안 나오고 네, 네. 네, 박현철 선수 그랬었는데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몸이 많이 풀렸거든요, 지금. 자, 어. 정말 많이 풀렸나 봐요. 자, 네네, 네, 로우톤 시작입니다. 일단 성공 잡으면 뭐 1라운드에 로우톤 정도면 네, 나쁘진 않습니다. 이럴 때 이경표 선수의 해트트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후공 잡는 선수들은 네, 해트트릭을 쏴주면서 네, 성공 선수에게 압박을 줘야죠. 오늘 진짜 오. 해트트릭 너무 잘 해줬었던 이경표 선수여서 지금 또 그리고 어, 불 쏠 때는 또 샷이 다시 부드러워졌네요. 아까 크리켓 할 땐 조금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자, 박현철 2라운드입니다. 자, 더블 불. 오. 더블 불. 네. 아, 굳이 네 타터 50점인데. 네. 근데 이 심리상 더블 불이 두 개가 들어가면. 네. 그냥 같은 50점인 걸 알아도 묘하게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100점짜리 같이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네. 자, 이경표 선수 샷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네, 똑같이 갚아주면 되는 거죠. 네. 자, 하나 치고. 더 가나요? 치고. 야, 아, 네, 좋아요. 2연속 해트트릭입니다, 이경표 선수. 자, 이러면 분위기가 네, 8강전 갔네요. 자, 네. 이번에도 만약에 좀 해트트릭 안 나온다면 박현철 선수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디블 확률이 네. 박현철 선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디블 잘 들어가긴 하는데
동일해서 네. 네. 로우톤도 굉장히 잘 나오네요. 네, 해트트릭이 안 나오고 3연속 로우톤입니다. 네, 과연 자 이경표 선수 좋네요. 와 네, 사실 자신감이 있어요. 아 네, 오영태 해설이 얘기하는 순간 네. 네. 또 실수가 네. 나왔네요. 네, 자 마지막 로우톤이었습니다. 이제는 민망합니다. 저. 자 이번에 해트트릭 한번 쏘면 분위기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발이 그렇죠. 빠지지 않게 네, 해야 될 텐데요. 네, 해트트릭 나왔습니다. 박현철. 자 이번에는 이병표 선수가 이번에 해트트릭을 쏘더라도 149점이 남기 때문에 마무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오~, 어려운데요. 네. 자 이러면 20 트리플 두 발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웃차트를 만들려고 20 트리플을 가느냐 그냥 무난하게 불로 가느냐 네, 이경표 선수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선택은 20 트리플을 가는 게 네 맞죠. 네, 불 가야죠 이러면. 네. 한번 트라이를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자 이러면 218-215 자 이러면 다시 네, 분위기는 박현철 선수가 주도권을 가져갔고요. 네. 자 여기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만들어내느냐. 오. 자 불 하나 더 들어가면 됩니다. 네. 99점. 똑같이 이경표 선수도 여기서 아웃 차트를 꺼내야 되는데요. 네. 해트트릭을 쏴준다면 훨씬 더 네,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죠. 네. 또 박현철 선수도 훨씬 부담을 더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네. 와 해트트릭 65점. 자 이제 박현철 선수가 99점을 마무리를 하면서 4강에 진출을 하느냐 아니면 이경표 선수가 65점 마무리를 하면서 박현철을 꺾고 4강에 진출을 하느냐. 네, 자, 17 트리플로 갈지 19 트리플로 갈지 17 트리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99에서 19 트리 썼다가 엄청 몰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여기서 기세를 꺾고 갈지 아니면 네. 초이스까지 갈지 지금 이 여섯 번째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한 6년 전쯤에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박현철 선수가 99년 당연히 17 트리플을 쏘고 더 많이 쏘는 16 트리플을 도전해야 되지 않냐라고 엄청 뭐라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네. 네. 자 과연 6년 전의 박현철과 지금의 박현철은? 아 네 네, 불 가야죠. 네, 이러면 불에 16 더블이 남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의미로 얘기해 준 거였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16 더블. 자, 박현철. 16 더블. 네. 4강 진출이 코앞에 있습니다. 박현철. 네. 이경표 선수는 네. 애가 타겠네요, 뒤에서. 네. 네. 빨리빨리 쏘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자, 그러나 일단 던지기 전에 약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선수들에게. 자, 네. 그래서 모든 그 시간을 좀 마인드 컨트롤을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로우 라인에 스탠스를 잡아봅니다. 자, 저 이 한 발에 네. 네, 넣으면 딱따구리 세레머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오, 부담되나요? 네. 네. 딱따구리 세레머니가 뭐죠? 네, 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아, 네, 안 들어갔어요. 자, 호흡을 주고 던졌는데 싱글에 맞으면서 자, 이경표 선수 이 기회를 잡고 자, 초이스까지 갈 수 있을지. 자, 찬스 왔습니다. 살려야죠. 네. 네, 15 자, 가야 합니다. 집중해서. 위험했어요. 살짝 네. 빠질 뻔했습니다. 자, 15에 불. 자, 불 마무리. 불! 야! 이경표 선수 결국에는 자 이번 레그 잡으면서 초이스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네. 8강은 모두 다 오레그를 가네요. 네. 전경기 풀레그를 야. 가는 접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경표 선수는 딱 왔던 기회를 잘 살렸고요. 박현철 선수는 아쉽게 네 살짝 벗어나는 바람에 네, 네 지게 됐네요. 딱따구리 세레머니 네 아, 보고 싶었는데 궁금하네요. 네. 지금 다 알지 않나요? 네 뭔지 압니다 사실. 예. 네. 자 박현철 성공이고요. 아, 디딜 성공입니다. 네, 디딜 성공. 디딜 싸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야, 엄청 중요하죠. 네, 네, 특히 초이스에서는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네, 정말 네. 애매한 위치에 딱 꽂았네요. 이게 궤적도 많이 가리고 네. 네, 더블 불도 가리고 네. 싱글의 최안쪽인데 궤적을 가려서 네, 정말 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표 선수. 네, 좋은 위치에다가 꽂아야 네. 되는데. 아, 다 가려놨어요. 네. 네. 자, 박현철 선수와 이경표 선수는 마지막 초이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네, 크리켓 가겠죠. 네. 네, 성공과 크리켓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네요. 성공과 크리켓으로. 자, 이제 운명의 크리켓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박현철이라도 네, 아, 네, 저거 네. 네. 많이 간절한가 봅니다. 네. 네. 방송 때만 한다는 그 세레머니 네. 했네요. 자, 1라운드가 중요합니다. 박현철 오늘 평소답지 않게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모습 또 네. 네, 흔치 않은 모습인데. 자, 1라운드가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그랜드 파이널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실 조금 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네요. 자, 마지막. 아, 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러나 막판에 또 트리플 집어 넣으면서 40점까지 획득. 자, 이용표 선수 뭐한테 5 마크는 뭐 크게 위협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아. 하필이면 네. 위에 맞았네요. 위에 꽂히면 네, 부담스러워요 던지기가. 네,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네, 저렇게 날개를 빗겨 맞거든요. 자, 아, 네. 네, 오, 네 뚫고 넣었습니다. 네. 이러면 아직 주도권은 박현철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19 가네요. 아, 또 17 네. 가나요? 아, 이번엔 19 가네요. 네. 뭐 점수 갈 것 같은데요. 자, 네, 신중하게. 19. 아, 17. 한결같이 쏘네요. 네, 17. 자. 무슨 이유가 있을지 한번 궁금하네요. 네, 이따가 끝나고 강병구 해설이 물어보는 걸로. 네. 네. 제가 혼내겠습니다. 네. 어, 좋습니다. 자. 네, 트리플 20. 아, 못 지웠어요. 5 마크. 자. 지금 점수 차이 얼마 나지 않습니다. 저 17로 가나요? 20 갈 것 같습니다. 아, 20, 네. 네, 점수부터 조금 챙겨 놓고 네. 네, 19 지워야죠. 아, 17로 갔네요. 네. 자. 아직까지 이경표 선수의 19는 살아 있습니다. 네. 자, 이경표 선수도 네, 19 들어갔고요. 네, 자, 20 보나요? 네. 좋습니다. 두 번 이상 놓치진 않는 이경표입니다. 자, 17에 원마크만 되는 상황인데. 자. 어, 트리플. 네, 17 한 발 더. 오, 네, 지우나요? 자, 17을 노려봤는데 마지막 발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의 지금 예상을 계속 뒤엎는 네, 그런 운영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이런 갑자기 당연히 18을 가겠지. 네, 지우고 가나요? 네, 보통 영역을 먹고 가는데 네, 세 발을 다 쓰게 되네요. 이러면 만약에 이러면 박현철 선수의 작전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은 영역을 먹고 점수가 이기고 있어도 맞는 네. 편인데 표정으로 봐서는 네.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점수를 계속 가겠죠. 네, 이번 승리로 가겠죠. 한 발 더. 야 여기서 또 나인으로 대급하지는 박현철 선수. 이러면 정말로 박현철 선수의 작전이 먹혔네요. 네 이거는 진짜 빅픽처를 그린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네, 네. 이경규 선수 지금 어이가 네. 없다는 듯이 웃고 있네요. 자, 네, 하지만 합니다. 16 오늘 좋았죠. 네. 자 갑니다. 7. 아 5에 그칩니다. 자 이번에는 막아줘야죠 박현철. 네, 여기서 치고 쏘지 않을까. 네 16 15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16을 네 막아줘야 됩니다. 싱글. 네, 더블로 가겠죠. 네, 지우고 자 15까지 보나요, 박현철? 15 살아 있습니다. 자, 이러면 하지만 식스 마크를 찍어도 점수 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경표 선수는 세 발 다 점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네 이러면 다 15로 가야죠. 네네. 무조건. 자, 트리플 하나. 아, 잘 왔네요, 네. 그리고 이 박현철 선수는 이제 또 실수를 하면 큰일이 나네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무조건 네. 맞고 가야 합니다. 첫 발로 막는다면 두 번째 발은 불트라이 한번 해도 되거든요. 지금 32점 차이라서. 자, 15 첫 트라이. 아, 이러면 15 다 가야죠. 네, 세 발 다 써야 합니다. 자, 무리하지 말고. 네. 과연 떨리겠네요, 한 발. 네. 네.
지원하기는 했는데 점수를 더 크게 내진 못한 상태. 자 이제 이경표 선수 불 남았는데요. 네. 박현철 선수의 5불. 네, 5불 쌓아야 점수 역전 되거든요. 이경표 선수도. 네,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나도. 아, 자 하나 더. 네.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 박현철 선수가 실수를 하게 된다면 찬스가 바로 가거든요. 그렇죠. 자 박현철 선수 이제 265점, 233점이거든요. 네. 또 예전에 했던 얘기 한번 해드리면 또 9년 전쯤 전에는 네, 여기서 더블불이 안 들어간다면 네, 네. 점수로 가라고 저한테 또 굉장히 뭐라 했던 적이 갑자기 생각이 또 나네요. 네.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 자 첫 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 더블불 들어가야 네, 네 불가고 강병구 해설도 많이 듣지 않았었나요? 예 네, 네. 많이 혼났습니다. 더블불 안 들어가면 점수로 가라. 네. 볼까요? 네, 본인은 네, 불 갈 것 같네요. 불 가겠죠, 네. 타겟이 네. 잘 보이거든요. 네. 과연 하나 마지막. 아! 박현철 선수 이경표 선수를 상대로 3대 1호 4강의 결승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아 이경표 선수 아쉽겠네요. 네. 네.